반갑습니다. 65M 부제입니다. 이것도 절단법이에요. 절단법으로 트러스 부제의 절단법을 통해서 각 부제의 부제력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반력을 구해야겠죠. VA, VB. 이제 답이 나오죠. 그냥 VA는 2분의 P, VB도 2분의 P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반력을 산정하는 거. 시그마 MA는 0, C의 방향 플러스. 따라서 3A, P, 마이너스 6A, VB는 0. 따라서 VB는 2분의 P 위로 가는 거고요.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2분의 P는 P. 따라서 VA도 2분의 P 위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두개다 2분의 P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자, 먼저 1번을 구하기 위해서 절단법 A-로 끄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죠. 2분의 P고요. 아, 2분의 P. 여기에 높이가 H. 그리고 여기 기재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쭉 가서 여기가 제로고 이 길이가 3A. 1번, 그 다음에 B, X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을 잡고 하다 보면 시그마 M0는 0, C의 방향 플러스. 따라서 2분의 P 곱하기 3a 마이너스 1 곱하기 h는 0. 따라서 1번은 2h분의 3ap 압축 방향입니다. 보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절단하면 2분의 P, 높이 H, 크기는 5, 3분의 3A이면 이렇게 되는데, 다 A 보이죠? 그러면 2번이 나올 거고, C, B, X. 똑같습니다. 시그마 M0는 0, C의 플러스. 따라서 2분의 P 3A 마이너스 2번 H는 0. 따라서 2H분의 3A P입니다.
이것도 압축.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십시오. 여기에 보면 똑같이 2분의 P H 3A 3번 여기에 D, C, B, X가 있죠. 똑같이 이 부분에 시그마 M0는 0, 시계방향 플러스 2분의 P, 3A, 마이너스 3번 H는 0. 따라서 3번도 2H분의 3AP 압축 방향입니다. 자, 트러스 부재, 이번 시간에 트러스 부재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반력을 구했죠. 그러면 가까이 돼서 반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재력을 산정하고 이런 절대품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1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f all, nothing. 감사합니다.